대준이 같은 경우에는 아픔이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네.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네네네. 네, 네. 장애죠. 원래 타고나심이. 네, 네, 네. 죄송하지만 선대 조상들 욕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네. 고향이 어디세요? 저요? 서울. 아버님도 서울이세요? 네, 아버지 서울이고요. 승씨가 어떻게 되세요? 윤인가 딸인가? 파평 윤씨세요? 네, 네, 네. 정말 내노란 집안인데요. 네. 산에 벌이 정말 많습니다. 산에 벌전. 산에 벌전 중에서도 네. 산에는 그 긴 게 있죠. 짐승. 네. 그 벌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풀 한 폭이 살아있는 것도 죽을 때는 한을 남긴대요. 네. 근데 하물며 이렇게 긴 것들, 이것들은 네. 그냥 이것도 아니고 무런 거, 뭐 황, 그런 거는 뭐 업대감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는 그런 것까지. 그런 벌전으로 네. 대주님이 불편하게 좀 몸을 아르신 겁니다. 네. 그 벌이 많아서 그걸 누가 있겠습니까? 아버님 때, 할아버님 때. 뭐 그렇다고 파평윤 씨 대주님네 네, 네. 집안이 못 먹고 못 사는 집안 아닌데 아, 건강식으로 먹은 거죠. 아. 못된 거죠, 나쁜 네. 거죠. 내 몸에 좋자고 그런 거를 그래서 후대에 와서 대주님을 벌전으로 본인을 보신 거고 무태서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살아가면 상처가 많으신 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네. 몸이 불편하시니까 부모의 사랑은 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받으셨겠지만 네. 손이 귀한 집이래요. 네. 형제간이 몇이에요? 이남일입니다. 이남일이 몇째세요? 저 첫째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장남이 어떻게 보면 네. 건강치가 못하니까 더더욱 어떻게 보면 네. 아픈 손가락이었겠죠. 예, 예, 예. 대주님은 죄송하지만 네. 머리 깎고 승리되셨어야 되는 분입니다. 아, 제가요? 네. 연세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네. 일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일단 장애가 있어서 아프다는 게 아니라 네, 네, 네. 선생님 자체가 네. 저와 같이 이런 쪽이든가 근데 이런 쪽은 아닙니다. 아, 네. 그러면 이런 쪽이 아니면 어디? 승 쪽이죠. 스님 쪽으로 아, 가셨어야지 네. 부처님 모시고 부처님 설법 들으시면서 부처님 제자로 불법 제자로 살아가셔야 되는 분이 가정 제대로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사람의 특히 여자의 배신배반 같은 거를 평생 안고 살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자 물론 필요하죠. 네. 사장님도 남자시니까. 네. 근데 잊지 마세요. 인연 갖는 사람들은 사장님 거 빼먹을 사람들이고 등골 빼먹을 사람들만 만나지.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저 48입니다. 아니 47입니다. 8 되는 거죠. 숫띠잖아요. 네, 숫띠입니다. 예. 애들 엄마가 몇 살입니까? 용띠요. 43시네. 44시네. 네. 같은 년이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미안한데요. 네. 이런 경우가 제일 싫어요. 전 보면서. 네. 더군다나 오늘 처음 본 사람한테. 네. 남자 맛을 제대로 봤어요. 지금 같이 잘 살고 있어요? 이혼했죠. 자식도 필요 없대죠. 네, 그냥 도장만 찍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개 같은 년이라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욕이 나오는. 아, 네. 사람이 원래 근본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방과 금쪽 같은 자식들을 제껴놓고도 남자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궁금해서 온 거 아니에요, 오늘? 아, 그거 때문에가 아니고요. 그것도 궁금했지만 제가 사실 좋아하는 여자가 한 명이 있는데 그분 이제 엄마랑 결혼하기 전에 이제 그 여자분이랑 결혼을 하려고 그랬다가 못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하고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그분이 좀 뭐라 그럴까? 몇 살이에요? 지금 저하고 두 살 차이니까는 위로? 아니요, 아래로 밑으로요? 토끼띠입니다. 이게 좀
수도자입니다. 수도자. 보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서류가 안 끝났다는 건 남의 사람이라는 거죠. 남의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네. 신을 섬긴 사람도 수도는 괜히 수도합니까? 아. 네? 수녀는 누구 섬겨요? 성모 마리아, 하느님, 예수 그분들 있잖아요. 그분 거를 당신이 뭔수로 하나요? 미친 거 아니에요? 봐요. 네. 처음에 앉자마자 이거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네. 내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여자 얘기를 했죠. 네, 있습니다. 무태 나와서 사는 사람, 이 세상에서 나와서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요. 본인이 승이 됐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승이 뭐예요? 수도자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여자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다 없이 신만 섬기는 게 수도자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본인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결혼이란 걸 한 거예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그 결혼이 지금 잘 됐습니까? 결혼 삶이? 보세요. 애들 셋이에요. 몇 살, 몇 살, 몇 살이에요? 이제 한 명은 20살이고 딸이 둘이 쌍둥이인데 19살입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당신 생각 잘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네. 당신이 지금 사랑을 차릴 때가 아니라요. 네. 쌍둥이들 그 두 걔네들이 지금 나쁜 길로 안 빠지고 그쪽으로 학생으로 대학교로 제대로 가고 그런 걸 걱정해야지 뭔 소리하고 안 듣는 거예요. 너 부모세요, 아버지. 네, 맞습니다. 뭔 사랑을 한번 해봤으면 됐지. 지금 47? 네. 너보다 내가 2살 많거든. 아, 예. 너는 그래도 장가라도 가가지고 자식 셋이나 됐지. 장가 갈래야 돼, 내가 이렇게 됐거든. 아, 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 사랑 타령이에요? 여자 만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여자를 찾고 있고 또 그거를 따가 그 여자가 또 일반 여자도 아닌 수녀? 얼마나 더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예? 요번에 그 사람 보내면서 너는 상처받은 게 없어요. 애들. 애들 그 마음의 상처. 특히 쌍둥이 중에 작은 애. 그건 상처가 굉장히 커서 못된 생각도 하고 있거든. 못된 생각이라는 게 뭐야?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 그렇죠. 성적 제대로 나왔겠냐고. 아니요. 원래 총명한 것들이 엄마 아빠 시끄럭저끄럭하고 막 사네 못 사네 이혼하네 어쩌네 엄마 아빠는 앞만 봐도 바람난 것 같고 엄마는 응?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죽을까 말까 못된 생각도 하고 있는데 애비란 놈은 와가지고 대도 않는 여자 얘기라고 앉았고 니미씨 봐요. 몸이 불편해서 본인이 장애가 있어요. 근데 본인은요 마음에도 타고난 장애가 있어요. 알아요? 넘들 원망하지 말고 살아. 본인이 잘못된 거를 아셔. 부모 그렇게 놔준 거 원망해서 부모한테 그나마 받아서 이만큼 사는 거야. 부모 원망도 하지 마시고 조상 원망도 하지 마시고 집 나가고 이혼한 마누라 원망도 하지 마셔. 본인이 못했으니까 간 거고 본인이 잘 감... 마음의 장애가 있다는 걸 잘 들어요. 굉장히 못된 구석이 있어요. 사람 집요하게 힘들게 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주게 하는 게 본인이야. 애들 때문에 힘들어서 그 여자가 나갔을까? 전부 와이프가? 당신이에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줘. 그거하고 정말 먼 사람이잖아. 아, 네. 정말 사랑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또 어디 그 사람을 마음에 들고 와서 그 사람을 물어보려고 5만원, 10만원이 아까워서 무료 점수 신청해갖고 온 거야? 그런 거 물어보려고? 잊지 말아요. 하나님도 봐요. 이제부터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 네. 남의 탓하는 거 일단 그런 거 탓하지 마시고 네. 사랑, 타령 그만하시고 네. 더군다나 가져서는 안 될 거를 또 가지려고 하는 거 당신이 목숨이 12개예요? 죽어도 그만이죠. 왜? 그만큼 당신이 지금 나쁜 거라고. 자식들도 지금 그렇게 별로 크지가 않아. 당신한테는 지금 굉장히 본인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기적으로 살아오셨고 커오셨어. 그거는 부모님들이 만드신 거고 그럴 수밖에 없고 아픈 손가락이니까
근데 본인이 아버지라는 거 잊지 마시라고. 네. 지금은 애들한테 오링을 해서 내 새끼들 혹여라도 응? 쉬운 말로 자살하고 막 이러는 게 남의 집 얘기지 내 얘기가 아닌 걸로 본인 그 정도 지금 안 좋아요. 아이가 둘째 쌍둥이 둘째 그만큼 마음의 상처가 큰데 애비란 작자가 사랑 그거 그만하시고 어디 가서 정말 남자로서 그게 풀고 싶으시면은 돈 주고 어디 가서 하시고 에? 그리고 그걸로 풀고 사시고 마음속에 여자는 그냥 연예인들 사랑하시고 마음에 두고 사셔요. 안 가져야 될 걸 가지니까는 화근이 되는 겁니다. 본인은 원래 처자식이 아니라 승이 되셨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선대 조상님들이 쌓은 업장 본인이 부처님 섬겨가면서 본인이 그 전생에 쌓았고 부모 선대 조상들의 업장까지 다 그 업장 소멸하기만 바빠도 지금 바쁜 사람이 좋은 사랑 타령이에요. 우리 대두님 그거 없습니다. 아, 여자복이 없어요? 없어요. 저는. 그나마 애들 셋을 얻은 것도 그 애들 엄마 때문에 얻은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자식도 없어야 돼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스무 살짜리가 대리 아버지네. 큰아들이 스무 살? 네. 걔가 어른이라고. 이 철없는 양반아. 응? 걔가 어른이야. 속에서 천불이 나고 가슴이 찢어지고 다 했는데도 동생들 때문에 지가 눈물 못 보이고 아버지 몸 불편한데도 저렇게 매일매일 일하니까 아버지도 가였고 엄마 저렇게 뛰쳐나간 거 믿고 화는 나지만 한편은 이해도 가고 근데 지 마음 한 구석을 갖다가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고 아들은 그러고 있다고 아유. 네. 당신은 얼마나 애들이 무서워하는지 알아요? 저를요? 애들이? 윽박 아닌 윽박이 애들 엄마한테 하던 윽박이 애들한테까지 그대로 전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인상 조금 쓰고 집에 들어갈 때는 웃고 좀 들어가. 아, 네. 아, 아빠 왔다 이러면서 치킨을 한 마리 튀겨갖고 들어가든 피자를 한 판 사갖고 들어가든 요즘에 뭐 애들이 다 알아서 시켜먹게 하지만 좀 웃으면서 좀 들어가. 네, 알겠습니다. 아빠 들어오는 걸 애들이 불편해하고 아빠 들어오는 아빠의 음성을 목소리를 갖다 겁을 내고 있어. 아들, 애들 좀 애들을 돌봐요. 네. 사랑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남이 있으면 여가 있고 네. 음이 있으면 양이 있듯이 네.